전 세계에는 금을 캐는 금광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다이아몬드를 채굴하는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습니다. 그 외에 루비, 에메랄드, 그리고 사파이어 이런 보석들이 채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은 금을 캐거나 다이아몬드를 캐거나 루비나 에메랄드, 사파이어 보석을 채굴할 때한 가지 공통점은 모든 것이 잡석 속에 섞여 있습니다. 깊은 지하로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쉽게 보지 못하는 땅속 깊이 박혀 있는 이 금덩어리나 아니면 다이아몬드나 에메랄드, 사파이어, 루비는 흙 속에 묻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잡석 속에 섞여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는 마치 잡석 속에 섞여 있는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구입니까? 이 환난의 시대에 끝까지 이 시간까지 믿음을 지킨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 보실 때 마지막 남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계신다면 더 이상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계승될 것이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입니다. 잡석 속에 있는, 섞여 있는 다이아몬드, 여러 가지 흙덩이 속에 섞여 있는 금 같은 사람들, 금을 가리켜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믿음을 금을 의미합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금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보석들이고 보배들입니다. 보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람들, 오늘 이 시대에 환난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절망이며 좌절하며 실패를 거듭하는 우리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아파도 환경이 힘들어도 끝까지 예배 자리까지 오늘 지키는 이분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끝까지 남겨둔 사람들인데 이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큰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키는 분들한테 하나님께서 네가 이 시대에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내게는 다이아몬드 같고 금 같은 사람이다. 보석 같은 이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31장 10절부터 계속 주어지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약 1000년 전에 솔로몬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전하게 하셨습니다. 잠언 31장 10절에 보면 특별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하고 계세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서 얻겠느냐? 그런 사람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찾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너 그런 사람 찾아보았느냐? 얻을 수 있는지 아느냐? 어떤 사람입니까? 현숙한 여인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훌륭하게 쓰셨던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여인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잠언 31장 10절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금이 길거리에 돌멩이처럼 흔했습니다. 그런데 진주가 대단히 귀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진주였습니다. 최고의 보배, 최고의 보물로 여겼던 그 당시에 진주보다 이 현숙한 여인이 더하다는 것입니다. 그 값으로 얘기한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이런 현숙한 여인을 너는 찾아보았느냐? 얻어보았느냐? 도대체 이 현숙이란 이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은 현숙한 여인에 관해서 말씀이 계속됩니다. 오늘 잠언 31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하여 손으로 일하며. 부지런하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한글만 보면 더 이상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현숙한 여인은 손으로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현숙한 여인이 우리가 생각할 때 어진 여인 그리고 성격이 대단히 덕이 있는 여인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1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덕행 있는 여자는 많으나 그대는 이 현숙한 여인을 가르쳐서 하신 말씀이 그대는 많은 여자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이 누구냐면 오늘 현숙한 여인에 관해서 장황하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결론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잠언 31장 3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 여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라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이라 하신 말씀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칭찬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오직이라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덕행 있는 여자들 많다 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입니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현장에 여러분입니다. 예배 자리입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현숙한 여인의 특징이었던 것이지만 남의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에서 남을 흉보지 않습니다.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절대 남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 입이 더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여인, 현숙한 여인 한 가지 신약에서 소개한다면 성령을 내가 받았다면 어디부터 변화가 주어졌냐면 최초로 주어지는 것이 입에 주어집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말씀이 성령이 무슨 말을 하게 하실까요? 갈라디아 5장 22절 이하의 말씀 보면 성령께서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말을 하게 됩니다. 첫째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 용서의 사랑입니다. 남을 비판하지도 않고 남을 험담하지도 않고 입에서 더러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여자 오늘 저는 이제 불가피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어 원어를 네 단어를 소개할 것입니다. 한글 번역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었던 내용들이 히브리어 원어 속에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잠언 31장 10절에 현숙한 여인 찾아서 너 없겠느냐.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런 재난을 통해서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끝까지 그럼에도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도 찾아 얻겠느냐. 대단히 귀한 보배들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이 마지막 때 희망입니다. 오늘 현숙한 여인, 현숙이란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히브리어 원어에는 하일입니다. 하일. 이 하일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는 전 성경에 똑같은 하일이라는 이 현숙이란 단어 속에 감춰진 하일, 히브리어 원어 속에 이 말씀이 똑같이 사용되고 있는 말씀은 신명기 8장 18절에 너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재물이 하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나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인이 집안에 있다면 물질을 불러드립니다. 재물을 끌어들입니다. 가족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할 때에 마치 자석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색 부채들을 끌어당기듯이 이 여인은 집안에만 있어도 때로는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밖에 나가서 활동할 때에 많은 재물들이 가정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일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늘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삶의 한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 부분에 악세사리처럼 계신 것이 아니라 내 가운데 계신다는 것, 내 삶 속에, 내 중앙에, 내 중심에, 내 인생 전반에 하나님이 계세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아이가 건강해도 하나님께서 건강해 주셨고, 성적이 1점만 아이들이 자녀들이 올라도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전부 하나님 중심입니다. 입으로 떠들어대는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안 될 때마다 늘 마음속으로 어느 곳이든 기도하는 사람들, 늘 하나님만 의지하는, 오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일입니다. 두 번째, 현숙한 여인. 잠언 31장 10절에 현숙, 하일이란 히브리어 똑같은 말씀이 사용되고 있는 그 말씀은 신명기 33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풍족하게 될 것이며, 이 두 가지 사실은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것과 재산이 풍족하게 된다는 두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재산을 풍족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가 무엇을 말씀합니까? 현숙한, 이 현숙의 하일, 이 같은 히브리어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용사라고 말씀합니다. 용사, 전쟁터에서 싸움터에서 용맹스러운 용사를 말씀합니다. 무슨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영적으로 용사입니다. 무슨 용사? 믿음의 용사입니다. 과감하게 전부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기도로 이겨냅니다. 예배로 이겨내는 사람들. 이 사람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일. 계속되는 잠언 31장 10절에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여기서 현숙하일이라는 히브리어 말씀이 사용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견고한 요새라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견고하다, 껐덕도 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대단히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새와 같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견고한, 이 견고란 말이 하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되는 현숙에 된 하일이라는 이 히브리어 말씀이 사용되고 있는 같은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하 22장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능력으로 띠를 띄우시이다. 내게 능력으로 띠 띄우십니다. 현숙한 여인에 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오직 경외하는 사람, 이 사람이 현숙한 여인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담대하다, 이 말씀이 하일입니다. 오늘 잠언 31장 10절에 같은 하일, 현숙과 그리고 담대, 같은 하일을 말씀을 사용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담대하다, 이 현숙한 여인을 하일이라는 이 의미는 무엇을 말합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악조건 속에서 무서워하지 않아요.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4절을 보게 되면 보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화. 다시 말씀드리면 보석, 보배, 보물이란 뜻입니다. 이 말씀이 하일입니다. 현숙이라는 단어 속에 같은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보화라고 말씀합니까? 현숙한 여인은 너는 내게 보배 같은 사람이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높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를 연구하는 학자들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면은 그 하일이라는 이 원어 뿌리가 어디서 출발되었을까? 어디서 유래가 되었느냐면 힐이라는 이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하일이라는 이 단어는 힐은 현숙이라는 이 말씀 속에 그 유래가 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 말이 어떤 것이냐면 사사기 21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춤을 추다 이 의미가 힐입니다. 하일이란 말이 힐에서 유래가 되는데 현숙 이 말은 곧 춤추다. 좀 더 직역을 하면 빙글빙글 춤을 추다. 무슨 말입니까? 너무 행복하다 말입니다. 날아갈 듯이 춤을 추고 싶어요. 초상집에는 춤추지 않습니다. 통곡에 곡하는 소리만 들립니다. 그런데 잔치집에서 춤을 춥니다. 너무 행복해서 너무너무 기뻐서 빙글빙글 춤을 춥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입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여기까지 신앙생활 하시느라고 가족들조차도 신앙생활 도와주지 않는데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무더니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끝까지 완주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달리기를 하는 사람은 금메달을 향해서 목표로 달리는 사람은 육상경기를 하다 보면 관중 속에서 야유 소리가 들립니다. 또 응원하는 박수 소리도 들려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좋은 소리만 못 듣습니다. 억울한 소리 많이 듣습니다. 모함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나한테 손가락질도 합니다. 때론 침을 뱉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개의치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에 완주할 때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일이라는 현숙한 여인 현숙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잠언 31장 13절에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이게 부지런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부지런하다, 막연하게 아, 저 사람은 대단히 부지런한 사람이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은 이 부지런하다란 부지런히 잠언 31장 13절에 말씀하시는 부지런히 이 말은 히브리어로 헤페처입니다. 헤페처. 헤페처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여인이 대단히 부지런했습니다. 무슨 일이 부지런했을까요? 헤페처라는 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부지런하다. 여기 헤페처 히브리어가 어디에 똑같이 사용되고 있냐면 시편 1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 즐거워하여 이 말이 헤페처입니다. 율법은 하나의 말씀이에요. 이 여인은 부지런합니다. 무엇에 부지런합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하는 일에 부지런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너무 기뻐해요. 내 영혼이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그 즐거워하다 이 말이 헤페처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현숙한 여인 찾아서 얻을 수 있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이 사람. 오늘 성경 말씀이 잠언 31장 29절과 30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던 이 여인 헤페처는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시편 16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의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존귀하다. 대단히 귀하다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들이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이 사람들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 모든 즐거움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세요. 그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성경 말씀입니다. 나의 기쁨이다. 이 기쁨이란 말이 헤페처입니다. 나의 기쁨, 즐거움, 헤페처, 기쁨, 헤페처.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 말씀이 뜻이란 말, 하나님의 뜻, 이 뜻이 헤페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을 우리가 성취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 능력을 행해야 합니까? 거창하게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내가 주어진 자리에 소박하지만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잘 살든 못 살든 환경 상관없이 늘 내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우리 하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탐심을 가지고 높아지기 원하 그러면 하나님 더 영광 받을 수 있다? 아니에요. 그것이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욕심 갖지 말고 항상 어떤 현실이든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뜻을 내가 성취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하시는 현숙이라는 말씀과 그리고 성경인 부지런히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하며, 일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 일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부지런히 그 손으로 일을 한다 했는데 일하며 이 말은 아싸입니다. 아싸, 여러분 기분 좋을 때 아싸라 말하죠. 일하며 아싸, 그 말이 어떤 얘기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국기 10장 25절에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 여기 드릴 이 말이 아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즐거워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것이 제사, 예배와 내가 드리는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색한 마음으로 아니면 마음이 상한 마음으로 그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와 제사와 번제물을 드린다는 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드릴 때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그것을 드리는 이 아사란 말이 이 의미를 말합니다. 지금은 신앙이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어떻게 변질됐냐면 과거에 대표 기도 한번 주일날 올라와서 기도할 때요 금식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원고에 글씨 써서 올라와서 읽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올린다는 건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은 금식까지 하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는 액수 상관없이 옛날은 다름이로 다렸어요. 구겨진 돈을 안 드리려고 깨끗하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오늘 이것을
아사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22절 말씀에 보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행하라 이 말이 아사예요. 규례와 법도 안에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이 억지로 막 기계처럼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즐겁게 내 마음이 자원하여 행복한 마음으로 하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겠습니다.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이 아사라는 이 의미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시편 9편 4절에 변호하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죄인을 변호하러 오셨어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씀합니다. 보혜사라는 의미가 뭡니까? 변호자,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덜치질 않아요. 덮으시려고. 그 십자가에서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변호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억지로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아싸. 어떻게 변호합니까? 사람들 깎아내리는 것보다 내가 이 사람을 자꾸 변호해주고 감싸주고 여기 사랑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이 사람 자꾸 지적을 하면 자신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반감이 생겨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감사할 때 본인 스스로가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로 다스리는 아이는 반드시 반항심이 생깁니다. 폭력적이 됩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아이를 징계하고 다스릴 때 이 아이 스스로가 자기 잘못을 깨닫게 되고 고치게 됩니다. 자녀 교육은 두 가지가 있죠. 오늘 성경 말씀은 마지막 결론은 로마서 12장 11절에 같이 따라하시겠습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이 이 시대 마지막 믿음의 꽃이 되십시오. 그리고 많은 열매를 거두시는 예수께서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